하하 또삐용입니다. 구독자 요청 영상입니다. 밸브 간극이 틀어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고 어떤 식으로 밸브 간극을 보는지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바이크 기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밸브 간극은 보통은 기종에 따라 달라요. 18,000에서 25,000km 사이에서 점검 한번 받아보라고 합니다. 점검은 필러 게이지라고 간극을 점검하는 게이지가 있습니다. 그 게이지 얇은 철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두께가 굉장히 정밀하게 아주 얇은 상태, 종이장보다 더 가는 상태 철판들하고 두께별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하나하나 찔러가지고 캠샤프트와 밸브 간극 사이, 그러니까 밸브의 그 탑핏 뚜껑 있는 데까지의 그 틈 사이가 매뉴얼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 범위 이상으로 벌어져 있거나 좁혀져 있지 않은지 점검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 간극이 많이 지나치게 넓으면은 흔히 우리 엔진에서 자갈 굴러간다는 소리라고 하죠. 잘잘잘잘 그리면서 밸브에서 잡소리가 좀 많이 올라옵니다. 잘잘잘 그리는. 그리고 시동성 저하, 밸브 간극이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거나 밸브에서 기밀성이 떨어져가지고 압축 압력이 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시동성 저하, 맹간 시동 저하, 엔진 열받았을 때 제시동 괜찮은데 엔진이 완전히 식어든 상태에서 시동이 잘 안 걸린다, 밸브에 잡소리가 올라온다, 그리고 뭐 출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 지금 R6의 영상을 예로 들어서 표시를 했는데 R6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밸브 쪽에 원래 고질병이 좀 있다고들 합니다. 예, 다른 레플리카 바이크들도 밸브 간극을 보지 않고 그냥 키로수 많이 타면서 관리 안, 그러니까 점검 안 하고 그냥 타면 관리 안 하고 타면은 이꼴 납니다. 꼭 R6만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엔진 뚜껑을 일단 까야 됩니다. 오토바이는 엔진이 있고 엔진 위에 에어클리너 박스가 가리고 있습니다. 에어클리너 박스 위에는 연료 탱크가 가리고 있죠. 연료 탱크 위에 페어링, 카울로 덮여져 있는 바이크들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연료 탱크, 구형 바이크들은 연료 탱크 자체만 있기도 하죠. 뭐 일단 요런 것들을 하나하나 걷어내가지고 자동차 본넷 열듯이 탱크를 이렇게 고정해두고 에어클리너를 제거하고 들여다봅니다. 엔진 뚜껑이 보이게. 그러면 뚜껑을 열어요. 뚜껑을 열어가지고 보면 안에 캠샤프트 홀더들이 쫙 있습니다. 그 사이에 캠샤프트와 그 사이에 보면은 동그랗게 생긴 원통형 은색으로 거울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사이에 필러 게이지를 찔러 넣어서 검사를 하는데 위치가 있어요. 캠샤프트와 이제 그 크랭크샤프트의 위치를 맞춰줘서 그 위치에서 필러 게이지를 찔러 넣었을 때 간극을 확인합니다. 다른 행정, 뭐 특히나 배기 행정일 때는 밸브가 눌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필러 게이지를 찔러 넣어도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흡입 행정일 때도 마찬가지고 보통은 압축 행정이죠. 압축 행정일 때 흡기, 배기 둘 다 찔러서 확인해 보는데 그거는 타이밍 마크를 정렬을 해서 메이크에서 기준된 타이밍 마크를 정렬한 다음에 점검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R6나 이런 기종 밸브 간극을 보는 영상은 제가 준비된 게 없어가지고 이전에 액시브 250 기종을 가지고 밸브 간극을 보고 어떻게 하는지 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다를 거 없어요. 단기통이건 4기통이건 똑같습니다. 단기통에서 옆에 기통 3개를 더 붙이면 직렬 4기통 엔진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밸브 간극 보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액시브 250 작업을 하는 걸로 대충 가름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함께 보시죠.